그 오늘은 아프리카에 있는 아주 특이한 성당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네.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이 성당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많이 없을 텐데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있는 랄리벨라 성당입니다. 라리벨라 성당. 예. 이제 뭐 가톨릭이 모든 나라에 전파되어 있지만 아프리카에 성당이 있는 게 그냥 뭔가 왠지 좀 신기하기도 하고 새로운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뭔가 아프리카 가톨릭 역사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할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아프리카의 그 그리스도교 역사는 생각보다 꽤 오, 오래되었습니다. 예. 네. 4세기에 시작되었으니까 그 세계에서 가장 빨리 그리스도교를 공인한 나라가 저 로마 제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4세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같은 차이가 별로 나지 않네요. 거의 같은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 그 아프리카에서 그리스도교를 가장 빨리 받아들인 나라가 오늘 이야기할 그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고요. 예. 그 에티오피아의 현재 가톨릭 인구는 한 전체 인구의 60%쯤 되고요. 네. 그 중에 대부분이 에티오피아 정교회 소속 신자들입니다. 네. 그 에티오피아는 구약 성경에도 등장하는 나라죠. 네. 그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시바 여왕 아시죠? 네. 예. 시바 여왕의 나라입니다. 시바 여왕과 솔로몬 그렇죠, 왕의 솔로몬 왕. 이야기는 되게 유명하죠. 예. 네. 그 당시 이 지역을 다스리던 똑똑한 시바 여왕이 솔로몬 왕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을 했는데요. 네. 만나고 나서 솔로몬 왕에게 매료된 나머지 네.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다시 자기 왕국으로 돌아와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예. 네. 그 아들은 장성하여 솔로몬 왕을 방문해서 자기가 아들이라고 밝히고, 네. 그때 그분이 그 바로 악순 왕국의 초대 황제가 되는 메넬리크 1세 국왕입니다. 그 아들이요? 예. 네. 솔로몬 왕은 자신을 찾아온 아들에게 이스라엘 왕국을 물려주고자 했습니다. 아마 아들이 똑똑했겠죠. 그러겠죠. 예. 메넬리크 국왕은 그 솔로몬 왕의 그 제의를 거절하고 자기의 고향인 에티오피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이스라엘 왕국 준다고 했는데 거절을 했다고요. 그럼 태어난 곳을 선택한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재밌는 것은 그 메넬리크 국왕이 세운 악순 왕국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국보다도 훨씬 큰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큰 인물이 많네요. 네. 그 악순 왕국은 한때 세계에서 4대 강국에 들 정도로 그 큰, 크고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네. 메넬리크 국왕이 솔로몬 왕의 그 제의를 거절하고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럴 때 솔로몬 왕이 선물을 하나 줍니다. 네.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의 보물이었던 모세의 십계명이든 그 십계명을 새긴 석판이든 나무상자, 언약의 궤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것을 선물로 주죠. 네. 그 이때 받은 언약의 궤는 지금도 에티오피아의 마리아 시온 대성당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네. 다만 언약의 궤는 그 뒤로 아무도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 실제로 그 모세의 석판이 그 안에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 하지만 그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그 속에 모세의 석판이 들어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무도 열어본 적이 없다. 네, 대단한데요. 네,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에티오피아의 그리스도교가 시작되는 것 같고요. 또 모세의 언약의 궤로서 그리스도교가 전파된 거네요. 네, 그러면 라리벨라 성당도 이때 그럼 건설이 된 걸까요? 실제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 메넬크 국왕으로부터 악순 왕조가 시작된 거는 기원전이고요. 그다음에 이 성당이 랄리벨라 성당이 건설된 거는 12세기경이니까 네. 1000년이 넘는 시간 차이가 있죠. 네. 예, 물론 그 사이에 에티오피아의 왕조도 많이 아, 바뀌었습니다만, 그렇겠죠. 예, 네. 1600년 이상 되니까요. 예. 랄리벨라 성당을 건립한 왕은 자그위 왕조의 랄리벨라 왕입니다. 이름이 같네요. 예, 이름이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성당은 12세기경에 시작해서 약 120년에 걸쳐 건설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랄리벨라는 이전엔 로하라는 지명으로 불렸는데, 랄리벨라 왕 이후부터는 랄리벨라로
부르기 시작했죠. 아, 네. 성당의 이름이 왕의 이름일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예, 예. 네, 어떤 성당인지 그럼 궁금한데요. 예. 그 왕의 이름이었다가 나중에 지명이 되었죠. 네. 그 랄리벨라 성당은 하나의 성당은 아니고요. 랄리벨라 지역에 있는 12세기부터 13세기 사이에 지어진 11개의 성당을 합쳐서 부르는 아, 이름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네요. 예, 예. 네. 그 랄리벨라 성당군이라고 하는 게 아.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네. 예. 그 랄리벨라 지역은 에티오피아 수도인 아디스 아바바에서 북쪽으로 한 700km쯤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 지역은 그 고온 지대고요. 해발 2800m 정도 되는 고온 지대입니다. 네. 그리고 인구는 한 2만 명 정도 되는 작은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과거 랄리벨라 왕이 통치할 시점에는 때는 그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네. 그 나무가 적고 돌이 많은 지역이죠. 네. 그래서 돌을 성당으로 아 그 돌로 성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돌로요. 예예. 네. 근데 돌을 쌓아서 지은 것이 아니라 거대한 돌을 깎아서 마치 조각상을 제작하듯이 건설한 신비로운 성당이죠. 와, 돌을 깎아서 조각상처럼 성당 예. 건축물을 만든다는 게 사실 상상이 되지 않는데 지금 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는 사진도 함께 나가고 있거든요. 예. 사진을 보니까 근데 사실 봐도 실감이 안 나요. 저게 하나의 돌이죠. 네, 이렇게 한 지역에 돌을 깎아서 만든 성당이 11개나 있다는 것도 사실 믿기지 않는데요. 예. 네. 그 전체 11개 성당은 삼각형의 세 개의 꼭지점처럼 세 군데 나눠져 분포해 있습니다. 네. 네. 이곳 사람들이 요르단강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 그걸 기점으로 남북으로 해서 북쪽에 천상의 예루살렘, 남쪽에 지상의 예루살렘. 네. 그렇게 있는데 거기에 남북이 각각 다섯 개씩 있고요. 네. 하나는 그 꼭지점, 마무리 꼭지점이죠. 그거는 그 언덕 위에서 두 지역을 굽어보는 그 위치에 있습니다. 각각의 거리는 한 4,5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네. 11개의 성당을 건축하다니 라리벨라 왕이 상당히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또 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랄리벨라 왕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죠. 그 랄리벨라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예루살렘은 이슬람 통치하에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에티오피아 북쪽에서는 이슬람 세력이 점차 강성해지기 시작했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그리스도교 국가인 에티오피아는 여러 가지로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교가 국교였던 에티오피아에서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자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네. 그 예루살렘이 그 이슬람 통치하에 있다 보니까 순례를 하기가 어렵죠. 네. 예. 그래서 라리벨라 국왕은 이 지역에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여 예루살렘을 건설하여 순례지로 만들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갈수록 세력이 확장되는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종교 힘으로 이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성당 건설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네. 예. 그 랄리벨라 왕은 새 성당을 만들면서 이슬람 군대는 물론이고 세상 어느 누구도 파괴할 수 없는 성당을 만들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네. 예. 그래서 돌을 통째로 깎아서 만든 불로 태울 수도 없고 파괴할 수도 없는 예 그런 랄리벨라 성당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그때부터 이 지역은 새 예루살렘이라는 별칭을 갖게 되었고 수많은 순례자가 오늘날까지도 이곳 성당을 방문하고 있죠. 네, 라리벨라 왕이 생각한 것처럼 그대로 됐네요. 예예, 예, 네. 맞습니다. 네, 김지혜님께서는 사람들이 돌을 깎아서 성당을 짓다니 진짜 놀랍군요라고 해주셨고요. 네, 맞죠. 네, 네 이혜니님께서도 돌을 깎아서 와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네. 한 곳에 11개의 성당이 있으니 순례자들에게는 아주 그냥 핫스팟이죠. 꼭 가야 한다. 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네. 돌을 깎아서 만든 성당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예, 그 이곳에 전설이 있습니다. 그 전설에 따르면 낮에는 네. 인부들이 공사를 하고 밤에는 천사들이 내려와서 공사를 해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거대한 바위 덩어리로 만든 성당들이 23년밖에 안 걸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23년이요? 예, 예. 네. 근데 그 학자들이 다시 조사해온 바에 다른 네. 학자들은 원래 그런 부분을 조금
고춧가루를 잘 뿌리죠. 아, 그렇죠. 예. 그 120년 정도 근린으로 아~ 예, 그렇게 추정합니다. 네. 그리고 그 연인은 한 4만 명 정도가 아~ 예, 동원이 네. 됐다고 합니다. 물론 이 지역 주민들은 아직도 23년 만에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건설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 그럼 저도 그냥 23년이라고 믿겠습니다. 예, 예. 네, 아주 재미있는 전설이었는데요. 천사가 지은 성당이라고 하니까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게 믿겠다라고 생각하시지 예.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는 계속해서 사진 함께 나가고 있는데요. 정말 성당이 그 바위 속에 들어가 있는데 파낸 것 같은데요? 예, 예, 파낸 게 맞습니다. 예. 랄리벨라 성당은 바위를 통째로 파내서 만든 성당으로 유명하죠. 네. 물론 돌을 깎아서 만든 성당은 다른 데도 있습니다. 이전에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그 터키의 카파도키아, 예, 그 다음에 요르단의 페트라, 네. 그 다음에 중국의 석굴 사원드, 예, 이런 건축물들은 전부 다 돌을 깎아서 만든 거죠. 근데 차이가 있다면 네. 다른 곳 건물들은 굴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땅 속이든지, 안 그러면 바위 속이든지 파가지고, 네. 예, 그 속에서 만들었는데, 이 랄리벨라 성당은 돌을 깎아서 만들 때 그 외형이 그대로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치 조각품처럼. 네, 조각품 예. 같아요, 정말. 예. 그런 점에서 랄리벨라 성당은 세계에서 유일한 예, 돌을 깎아서 만든 성당이죠. 확실히 가치가 있는 건축물이네요. 예,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성당 내부 공간도 바위 성당의 속을 파가지고 만들었죠. 예. 네. 하나의 성당이 거대한 바위와 여전히 붙어 있는 그런 하나의 돌덩어리 인생이죠. 네. 건축물이라기보다는 거대한 조각품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겁니다. 네,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엄청난 공사를 8,900년 전에 이디오피아의 석공들이 진행을 했죠. 네. 이런 특별한 점과 그 예술적인 가치를 인정받아서 그 랄리벨라 성당은 1978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아. 등재가 되었습니다. 네, 역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왜 아니면 어쩌나라는 생각도 했는데 정말 됐군요. 예. 네, 랄리벨라 성당군에서 제일 유명한 성당은 어떤 성당인지도 궁금한데요. 예, 그 앞에서 사진으로 나왔던 그 성 기오르기스 성당입니다. 성 기오르기스 성당. 예, 예. 네. 그 외에도 뭐 성 메다드 알렘 성당, 성 마리암 성당, 성 임마누엘 성당 그런 여러 개의 성당이 있습니다. 11개의 성당이 다 아름답고 멋지죠. 네. 근데 그 중에서도 그 특히 성 기오르기스 성당이 가장 인기가 있고 그리고 건축적인 가치도 매우 높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11개의 성당 중에서 가장 늦게 제작은 되었습니다. 하지만 네. 가장 유명한 성당은 그 바위, 언덕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언덕에 네. 그 바위 위에, 바위에 위치해 있죠. 그 바위 속을 파냈으니까 바위 속에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아, 예. 네. 네, 지금 보니까 사진 한 개 나가고 있는데요. 파여져 있는 부분이 다 돌이었다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봐도 믿기지 않습니다. 네. 네, 신라님께서는 성당이 독특하네요 라고 해주셨고요. 이은희님께서는 가보고 싶어요. 성당 안 시원하겠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마 네. 시원할 겁니다. 네,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데요. 예, 예. 그 붉은 색조의 거대한 응암을 가로, 세로 그 25m, 30m, 그리고 높이 12m 정도의 사각형 모양으로 파내면서 가운데 부분만 남겨두었죠. 예. 네. 그 가운데 부분을 정교하게 깎아서 보이는 바와 같이 성당을 만들었습니다. 그 성당은 바위를 깎아서 만들었기에 건축 재료를 아래서부터 위로 쌓아서 만드는 일반 건축물과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네. 예. 거대한 조각품 만드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네. 예. 조각품은 보통 외부에서만 감상할 수 있지만 이 성당 같은 경우에는 내부도 파내서 성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조각품과도 또 다르죠. 그렇죠. 예, 세상 어디에도 존재한 적이 없었던 특이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이 신비로운 성당은 피라미드와 함께 세계 건축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불립니다. 네, 계속 봐도 못 믿을 정도니까요. 예. 네, 우리가 또 볼 때는 밑으로 보이는 거지만 지금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보시면 성당 건물로 쳤을 땐 지금 옥상이라고 해야 하는 거겠죠? 십자가 예예. 모양이네요. 예, 예.
그 바위 위에서 보면 약간 아래로 보이는 그 평평한 부분이 성당 지붕입니다. 네. 성당 평면도 십자가 모양으로 생겼고 여기서 보이는 바와 같이 지붕도 십자가 세 개를 갖다가 겹쳐놓은 네. 형태로 만들었죠. 그 가로세로가 같은 그리스 십자가죠. 네. 가로세로 폭은 각 12m입니다. 네. 그 사람들이 서 있는 곳과 성당 사이에는 그 보이는 절벽이 그 12m입니다. 12m 절벽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성당으로 바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네요. 예. 성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바위 언덕을 내려와서 좁은 통로와 터널을 지나야지만 아, 됩니다. 예. 네. 통로도 바위를 위에서부터 깎아서 진입하기 되게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리고 통로조차 바위네요. 예, 예, 맞습니다. 네. 예. 그 위에서 보면 보이는 구멍 길쭉한 그 구멍이 네. 예, 그 통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터널도 바위를 파서 만들었죠. 그래서 네. 진입하기가 무척 어렵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예, 아마도 외부 침입이 쉽지 않도록 예,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네. 전체 11개의 성당은 그 모두 바위 속 좁은 통로와 지하 터널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 바위 속 좁은 통로와 터널을 통과하면 성기오르기스 성당 앞 작은 광장에 연결이 됩니다. 그 광장에서 네. 성당 전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성당을 봤을 때 통로조차 힘들면 신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들어가라는 말이지? 보통 그래도 성당은 좀 활짝 열려있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다 이유가 있었네요. 예, 예. 네, 이혜니님께서는 4층 정도 되어 보여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뭐 외부에서 보면 4층 정도 될 것 같은데 4층 맞나요? 예, 4층으로 보이죠. 네. 예. 성당 높이도 12m 정도 되니까 4층 높이인 셈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성당은 한 1층입니다. 1층이에요? 예, 예. 네. 성당 내부는 천정이 매우 높은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당은 그 노아의 방주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네. 예. 그 성당의 창문이 거의 없죠. 네. 아, 노아의 방주, 그 배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 건물 전체에 뾰족같이 모양의 지붕이 그 한쪽에 3개씩 해가지고 총 12개가 있는데요. 마치 여객선 그 아랫부분에 보면 동그란 창문 있죠. 네. 예, 그걸 연상시키는 것 같습니다. 노아의 방주라고 하고 보니까 예. 점점 어딘가가 좀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 성당 내부는 벽으로 구획된 5개의 공간으로 그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각 공간은 독립된 공간은 아니고요. 전부 다 뚫려 있어가지고 십자가 모양의 큰 공간으로 예, 통합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내부도 보시는 바와 같이 정교한 조각품에 가깝죠. 네. 그 단단한 돌을 깎아서 출입구, 벽, 아치, 천정 등을 하나하나 다 만들었죠. 건축 재료를 쌓아서 만든 일반 건물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아마 설명 안 해주시면 모를 것 같아요. 예, 예,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의 돌로 내부의 모든 부분을 만들었기에 바닥, 천정, 벽, 아치, 몰딩 등이 전부 다 하나로 일체화되어 있습니다. 예. 네, 따로 붙인 게 아니라 하나의 덩어리다. 예, 예. 네, 큰 바위를 겉에서부터 조금씩 깎아서 모양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조금 상상이 되기도 합니다. 예. 정말 신비로운데요? 예, 그렇죠. 네. 그 바위를 깎아서 공간을 만들 때 재료를 쌓아서 만든 건축물과 비슷하게 네. 예, 만든 것이 특징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보는 건축물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각 요소의 재료가 하나의 돌로 만들었기 때문에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서로 연결되어 일체화되다 보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신비로운 느낌이 네. 나는 겁니다. 이 사진으로 보시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마치 연결한 자국이 전혀 없는 하나의 천으로 만든 그 멋진 디자인의 옷을 볼 때처럼 그 느끼는, 그때, 그럴 때 느끼는 것처럼 그 신비로운 느낌이. 네, 옷보다는 겁니다. 훨씬 큰 감정이 그렇겠죠. 와닿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또 내부 공간은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득 차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내부 공간을 만들기에 제거된 바위 덩어리가 마치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구조죠. 네. 그 이는 바위에서 깎아낸 부분하고 남겨진 부분, 그 다음에 형태와 그 모양, 비례 등을 잘 조절해가지고
만들었기에 가능한 겁니다. 네. 그 많은 건축가들은 이 성당에서 특별한 영감을 얻곤 합니다. 네. 예. 그 창문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실내 공간은 대체로 어둡죠. 네. 하지만 그 정교하게 조각된 그 뾰족같이 모양의 작은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강렬한 아프리카의 빛이 그 내부 공간을 신비롭게 만들어주죠. 그것조차 신비로울 것 같아요. 예, 예. 네. 마리벨라의 성당군의 11개 성당 중에 이제 놀랍게도 하나 알아봤는데요. 예, 예. 네, 나머지 성당들도 궁금해요. 예, 그렇죠. 이제 겨우 한 개 성당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오, 시간이 거의 다 지났네요. 네. 예. 그 다른 성당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예. 그 성 메다드 알렘 성당이라고 있는데요. 네. 그 11개 성당 중에서 규모가 제일 크죠. 오. 예. 그 22m 곱하기 33m 정도 되고요. 높이도 11.5m니까. 오. 예. 높이는 조금 비슷하네요. 예, 비슷합니다. 네. 예. 그 세상에서 가장 큰 하나의 돌로 만든 성당이라는 기네스북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부 모습은 그리스 신전처럼 예, 성당 외곽을 기둥이 둘러싸고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네. 역시 아름답습니다. 네. 예. 그리고 랄리벨라 성당 중에서 아름답기로 유명한 성당으로는 성 마리암 성당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성 마리암 성당은 특히 내부 장식과 내부에 있는 벽화 등이 아름답습니다. 그 외에 성 임마누엘 성당도 멋진 성당이죠. 네. 예. 그 성당 외부를 마치 큰 사각형 돌을 쌓아서 그 만든 것처럼 그걸 고대 로마 건축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 외부에 요철이 많죠. 예. 근데 그게 하나의 돌로 만들었다는 것이 와. 되게 신기합니다. 예. 네. 그 외에도 그 성 리바노스 성당, 성 가브리엘 성당 등도 많은 사람이 사랑하는 성당이죠. 예. 네. 11개 성당 모두 사실은 멋지고 감동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성당인데 뭐 시간상 다 소개시켜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정말 아쉬운데요. 돌을 깎아서 만든 성당 라리벨라는 확실히 좀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너무 신비하고요. 예, 예. 웃기지 않아요. 예. 저도 이 성당을 처음 알았을 때 그 신기하기도 하고 예, 자세히 들여다봤을 때 건축가로서 정말 그 감동을 많이 준 성당이 돼가지고 기억이 화려하게 남아있는 성당 중에 네. 하나입니다. 예. 우리 교수님께도 좀 영감을 준 성당일까요? 예, 근데 영감을 받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현실화를 못 시킨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또 좋은 또 신기한 성당을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너무 예. 감사하고요. 또 뭔가 그 속의 역사를 또 알게 되는 것 같아서 예. 또 신비하기도 합니다. 예.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성당 또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네, 그럼 저희는 다음 달에 또 뵙게 되는 거죠? 예, 예. 다음 시간에는 그 스페인 성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 스페인에 최근에 그 거인자 왕궁이라고 기사가 몇 번 나간 성당이 있는데요. 네. 그 스페인어로는 사그라타 파밀리아 성당이고요. 네. 그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해서 성가족 성당이라고. 성가족 성당. 예, 성당. 네. 이라고 하는 성당입니다. 그 140년 정도 공사 기간이 걸렸고 지금도 아직 공사를 하고 있죠. 그랬는데 조만간 완공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 스페인의 보물 성가족 성당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달에는 아프리카 가봤고요. 다음 달에는 스페인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배 타고 이제 스페인으로 갑니다. 네, 네 오늘도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예.